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새들 나이들 떡국대 같이 한 살씩 잡아 먹어서 없으셨죠? 다들 한 살씩 젊어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책으로는 405쪽, 406쪽이고요. 그러니까 건축법 일곱 문제가 나옵니다. 뭐 일곱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건축법에 이제 예를들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뭐 건축법은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약속만 한두 가지만 익히시면 뭐 누구라도 다섯 문제, 여섯 문제 다 맞추시는 그런 정도 이제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틀이 건축법은 이렇게 막 그냥 열거돼 있어요. 열거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던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전체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냥 다 토막토막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그냥 세 줄짜리가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뒤 연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쫙 열거돼 있으니까 그냥 토막토막 쭉쭉쭉 훑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406쪽에 1장 총칙, 제1절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용도를 정해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라고 돼 있죠. 뭐 필요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절차도 끝이에요. 건물 무너지면 안 되죠. 안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목적한 바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기능 갖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으니까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환경 이왕 짓는 거 이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절 그러니까 내문 1번 용어의 정의 뭐 그냥 다 토막토막들이 쫙 열거돼 있습니다. 양구 1번 지하층 동그라미 1번 정의 땡땡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표시요.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게 땅인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정도 묻어두고 지하층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 묻혀 있어야 지하층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출판요. 그러니까 해당 층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묻힌 게 해당 층 높이에 그러니까 2분의 1 반 이상 묻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양궐이 2번 거실 땡땡 건축물 안에서 거주 빼고요. 거주는 당연하시니까 그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박 표시요. 그러니까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박게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뭐 거기 어디다가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 쓰시고요.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 지금 406쪽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험 나왔고 그러니까 X라 다음 지문 OX X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란 그러니까 거주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X 틀렸다고요. 거주 공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 그 거실 얘기하는데 그 거실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집무, 그러니까 사무실이요. 작업, 공장 작업장이요. 그다음에 집회,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그 강당이요. 그다음에 오락, 나이트클럽이요. 그런 데들이 다 거실이라고요. 그래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거주 공간도 포함되지만 거주 공간을 말한다. X 틀린 거고요. 그냥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모든 공간들을 다 얘기해요. 지금 여기 거실이죠. 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거실이고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네, 또 좀 예외고 화장실은 빼고 아무튼 그러니까 사무실들, 공장, 작업장 모든 곳들이 다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칸막아 두고 사람 쓰고 있는 공간들이 다 거실이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세요. 양구라 3번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 쭉 표시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까지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그 여섯 가지가 그러니까 주요 구조부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구조부를 외우실 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요. 지금 양궐 3번이죠. 양궐 3번 위에. 뭐 그 다음 두 가지 다 쓰고 외우시죠. 그러니까 기보, 그러니까 내바, 그러니까 주지, 아니면 뭐 바지, 보내, 주기. 그러니까 편하게 외우는 걸로는 뭐 바지 보내주자고요. 바지 보내주기가 되고 또 그러니까 알파고 지금은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알파고 은퇴했어요. 알파고 은퇴했죠.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바둑을 둘 애가 없다고요. 이세돌한테 한번 치고 이세돌 이제 한국 애들 다 뜨겠죠. 일본 애들 다 깼죠. 중국의 커제까지 다 깨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바둑을 둘 애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알파고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딱 한번 이긴 게 누구였어요? 이세돌 인간으로서 알파고 이긴 게 이세돌 딱 한 번이죠. 아, 두 번째 할 때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으면 이세돌보다 바둑 더 잘 두는 애가 누구예요? 택이요.
덕선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태기한테 부탁을 했으면 됐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부 받아서 했으면 이제 이길 수 있었는데 안 해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세돌이 태기한테요. 기부 좀 내봐. 그러면 태기가 안 준다고 그러니까 숨기겠어요? 줄 거예요. 태기는 마음 착하니까 주겠죠. 주지. 아니면 뭐 바지 보내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륙뼈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쪽이 좀 내용 이해하시기는 편하고요. 저 보시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데 일단 그러니까 수수강으로 건물 짓는 거 떠올려 보자고요. 뭐 여기 이제 주변에 건물 올라가는 것들도 그러니까 내규탱의 기둥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내규탱의 기둥을 박고 그러니까 기둥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둥만 올라가다 보면 휘청휘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쓰러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짱짱하게 잡아주는 수평 기둥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기둥은 그냥 기둥이고요. 그러니까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하고요? 보라고 하죠. 그래서 보에다가 수평 기둥 쓰시고 그러니까 네 번째 보가 수평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보 무슨 보가 있고요? 대들보가 있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간다고 치죠. 올라가는데. 뭐 이렇게 뭔가 허당 공간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올라가면서는 사람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바람 맞고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야 됩니다. 벽을 치는데 베니다판은 알아서 치고 베니다판이 아니라 건물 무게를 버티는 내력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파리 모기와 같이 날아다니면서 생활할 수는 없죠.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바닥에다가 지금 책상을 놓고 공장에서 기계를 놓고 그다음에 도서관에 책상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네 가지까지는 그냥 생각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책 407쪽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서 있는 판대기, 누워 있는 판대기 필요합니다. 여기들 수수깡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하드보드 같은 이제 무슨 판대기 이렇게 붙여가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붕을,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붕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 무게가 걸려서 지붕이 다 뚝뚝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틀 모양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구조체 위에다가 거기다 지붕을 얹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이 부러지지 않겠죠. 지붕 받치는 지붕틀.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엘리베이터의 계단이요. 계단으로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 해세요. 이상 여섯 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서 있는 짝대기, 누워 있는 짝대기, 서 있는 판대기, 누워 있는 판대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받치는 지붕틀, 불이야 도망가자, 주계단 여섯 가지가 주요 구조부입니다. 양궐 4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건축물 노후화 억제하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표시요,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 표시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뭐 벽판 뭐가, 그러니까 양궐 4번 리모델링, 예, 그러니까 뭐 반대되는 화살표요. 그러니까 재건축 쓰시고, 그러니까 전부 철거. 어느 건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건물을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게 뭐고요? 재건축.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부 존치하는 거죠. 1%를 남겨두든, 99%를 남겨두든, 일부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일부를 걷어내고 올리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뭐 그렇고요. 대수선, 벽판 뭐가 금가고 있습니다. 벽판만 고치고 바꿔 끼워 넣을 수도 있죠. 아니면 증축 하는 김에 좀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뭐 손가락 화살표 X 하시고 양괄 5번 건축 관계자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동그라미 1, 2, 3, 4까지만 묶으시고 그 앞에 다섯 글자 건축 관계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까지만 건축 관계자입니다. 뭐 동그라미 1번 건축주 표시요. 건축주. 동그라미 2번 설계자 표시요. 설계자. 동그라미 3번 공사 감리자 표시요. 감리자. 4번 공사 시공자 표시요. 시공자가 있죠. 관계자 가끔 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서요. 그러니까 지하층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어느 문 앞에 모 외 출입 금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써져 있죠. 그게 관계자입니다. 책임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뭔가를 책임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건축에 대한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관계자니까 건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람 다치면 빵에 갈 사람들이죠. 빵에 갈 사람들이 관계자 책임자라고요.
건축주,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 설계자, 그림 그리는 사람, 감리자, 불법 자재 쓰는지 아닌지, 도면대로 제대로 짓는지 감독하는 사람, 시공자, 뭐 콘크리트 비비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장 아세요? 408쪽에 양괄호 6번 X, 양괄호 7번 X, 양괄호 8번 X 아시고, 양괄호 9번, 부속 건축물, 양괄호 9번 부속 건축물 앞에 5개 WC, 5개 화장실, 그 다음에 별동의 식당, 공장 식당이 그냥 건물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공장 처, 좀 떨어져서 식당 따로 있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부속 건축물입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화장실 말고요. 옥외 건물 바깥에 따로 있는 화장실, 그다음에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식당, 부속 건축물 땡땡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 표시요 분리된 부속 용도 표시요 부속 용도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 표시요 이용 또는 관리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건물에 분리돼 있어야 되죠. 어느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붙어 있으면 얘는 그냥 A동이 뚱뚱해진 거지 별도의 건물이 아니라고요. 분리돼 있어야 됩니다. 분리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속용도인 거죠. 용도가 부속돼 있다. 그래서 부속건축물이고 뭐 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뭐 그런 얘기죠. 뭐 부속구조물 X, 양괄호 10번 부속용도 X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 관계없습니다. 양괄호 9번 처음 시작하는 곳에 땡땡 같은 대지도 표시하시죠. 같은 대지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별동의 건축물 부속 건축물입니다. 용도가 부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괄호 11번 발코니가 있습니다. 예, 지금 책 409쪽이고요. 409쪽에 양괄호 11번 발코니가 땡땡 건축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 되세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되세요.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뭐 이 경우 주택 설치는 발코니로 국토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주 끝에 있는 전망 휴식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쓰고 있고. 가요노트 잠깐 보시죠. 가요노트의 53쪽이요. 가요노트 53쪽에 4-23을 보시죠. 발코니 등 노대, 바닥면적, 발코니 등 노대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워낙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3개면 위에 세 개, 아래 두 개가 있으면, 위에 세 개 중에 첫 번째는 워낙 그림이 시커멓게 나와갖고,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아프리카판 로미오와 아프리카 줄리엣입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고 있는 거죠. 위에서, 오, 내 사랑 로미오. 뭐, 아무튼, 이제 귀에 올라가서 둘이 이제 아무튼 그렇게 사랑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공간인데, 원래 노대는, 발코니를, 외국말이죠. 한글말로 한자말로 쓰면 노대가 되는 거고, 그건 아래층 불이 났을 때, 두 번째요, 불이 났을 때 불길이 창문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 세 번째, 아래층 불길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 그게 원래 발코니입니다. 그러세요. 저 보시자고요. 로미오와 줄리엣 서로 연애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니고요. 이런 건물이 있다고 치죠.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 이 방이 뜨거워지면서, 옆 방, 이제 벽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불이 옮겨가죠. 여기 방이 뜨거워지면서, 이 천정이 뜨거워지고, 위층 바닥이 뜨거워지면서 불이 올라가고, 그렇게도 되죠. 그런데 텔레비전 보면, 불길이 올라가, 화재 사고를 보면, 불길이요. 벽을 지금, 벽을 뚫고 넘어가는 것, 천장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리창 깨고, 불이 휙휙 위로 올라가고, 검은 연기가 이렇게, 바깥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안으로 타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 불길이 올라가면서 여기 창을 깨고 불길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여기다 판때기를 대놓은 거라고요. 여기다 그 판때기를 대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판때기를 대놓은 걸 옆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지금 앞에서 본 거고요. 건물 옆으로 보면은 여기에 2층이 있고 3층이 있으면 여기다 이만큼을 내놓은 거죠. 여기다 이만큼을 내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달리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종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어느 뭐 그것 갖고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캐톨릭 그러니까 그 교황님 계시죠. 그 뭐 바티칸 시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렇게 나와서요.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하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그런 자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누구 나와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줄리엣 나와 있는 곳이요. 이제 그런 것이죠. 아래층에서 불길이 올라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대, 발코니 노대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뒤에 그 아래 세 번째, 그 두째 줄에 있는 그러니까 표가 다섯 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발코니 노대,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아래 그림 잠깐만 보시면 두 번째 아래 줄을 보시면 그러니까 1.5m까지만 빼준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저쪽 다른 데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책 와서요. 그러니까 11번 발코니. 그래서 근데 첫째 줄에 내부와 외부를 연결 뭘 연결해요? 바깥하고 뭘 연결해요? 연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아래층에서 불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다음에 12, 13, 14 묶으시고요.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 그렇죠?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 그렇죠?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건축법 전 이제 뒤에 보시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30층만 아시면 됩니다. 30층 4m 하면 120m가 되죠. 그러니까 13번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이랑 고층 건축물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그렇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은 건축물을 말한다. 14번, 그러니까 준초고층 건축물은, 땡땡, 준초고층 건축물이랑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 이런 초고추장에다 그냥 확, 옆에다 쓰시고요. 그니까, 고층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는 거고, 그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 아니죠? 그니까, 1등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깝죠? 그니까, 2등이죠? 그니까, 준초고층. 초고층이에요? 아니에요? 초고층이 아니라고요. 그니까, 뭐에 가까워요? 초고층에 가까운 걸 얘기하는 거죠. 됐고요. 지금, 고층에 두 가지가 있다고요. 고층에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고층이 몇 층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30층 이상. 그러니까 초고층이 몇 층 이상이고요. 50층 이상이면 됐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층, 초고층, 30층, 50층 끝. 됐고요. 글자 읽는 거 외울, 아니고요. 글자 외울 필요 없고요. 30층, 50층으로 나눕니다. 나눈다기보다도 30층 이상 중에서 50층 이상인 게 있는 거죠. 뭐 15번 한옥이 있고 안옥이란 안옥 등 어찌구 법에 따라 그러니까 주요 구조가 기둥포 안식 지분토로 된 목구조 표시요 목구조 그러니까 나무로 짜져 있는 게 안옥이죠.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고 한옥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양궐의 16번 특별건축구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페이지 506 쓰시고 그러니까 16번 X 506쪽에 다시 그 내용 또 써져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양궐의 17 X 여기도 역시 뒤에 있고요. 다음 쪽 아세요? 아무튼 뭐 요런 정도 사항들이 계속 지금 앞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궐의 18번, 그러니까 실내 건축. 뭐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한 말로는 영어에 뭐 그러니까 인테리어, 뭐 요크셔 테리어 아니고요,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 건축입니다. 그런데 땡땡. 그러니까 실내 건축이랑 건축물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사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 그죠?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대, 바닥재, 유리 등 다음 각호에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 그죠?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두 가지가 실내 건축이라고 이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막이로 구획. 지금 여기 이 지금 이 자리 그려질 수, 요 앞에 빈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층이에요. 빈 사무실 앞에 누가 들어왔을 때 쳐들어 쓰겄어요?
빈 사무실 그 모양 그대로 놓고 쓸 거냐고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식으로 칸막이 치겠죠. 칸막이 구획하는 게 뭐고요? 인테리어 공사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대로 써요. 파이프 이것저것 묻겠죠. 그러니까 전기 파이프, 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몇 개를 묻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라고요. 칸막이로 구획 아니면 재료, 장식물을 설치하는 게 실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19와 20 역시 묶으시고요. 19와 20, 19에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그러니까 20에 준, 따로 동그라미 하시고요. 준, 동그라미,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준, 다중이용, 다중이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중이용,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부득이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표시요. 용도. 자리는 좁습니다만, 거기다 끼워 넣든지, 뭐 동그라미 1번 어디 앞뒤에 여유 있는 자리에다 크게 쓰시든지, 29분의 6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역리을, 디귿리을, 미음, 비읍, 6가지가 있죠. 용도 전체 29가지가 있죠. 그 중에 6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6가지 읽을 필요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6층 이상, 표시요. 16층 이상이면 무슨 용도로 쓰든 간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양괄 20, 그러니까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표시요.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표시요.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표시요. 용도에다가 29분의 6 플러스 6 쓰시고요. 12가지인데 위에 6가지와 다른 6가지가 있어서 1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가지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면 그 아래에서요. 동그라미 1, 2, 3, 4, 5의 동그라미 1, 2, 3, 4, 5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것 좀 붙여서 쓰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또 장난을 쳐놔요. 하나 두세칸 떨어져서 동그라미 9의 동그라미 하시고 그 여섯 가지는 저 위에 있는 여섯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그냥 딱 하나.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입니다. 됐어요. 끝.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음 쪽 오시고 그러니까 21번 특수구조 건축물. 그러니까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동그라미 1번 한쪽 것은 고정되고 다른 것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호. 그러니까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끝에다가요. 그러니까 외, 팔, 보라고 쓰시고요. 뭐 영어로는 뭐 캔틸리버인데 뭐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보가 그러니까 서 있는 기둥은 기둥이고 수평 기둥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인데 근데 어떤 보래요?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인데 얘는 지금 무슨 보라고요? 이렇게 뻗어 있는 보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외팔이 영화가 있었는데요. 돌아온 외팔이 그냥 이렇게 뻗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뻗어 있으니까 이거 걱정되죠? 여기에 뭐가 얹어지거나 그러다 보면 이게 뚝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신경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뭐 2번 기둥 사이의 거리 20m 이상인 건축물 표시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한 2, 3년 됐나요? 뭐 몇 년 전에 그러니까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경주에서 무슨 학교 신입생들 그러니까 무슨 환영식 같은 걸 하는데 그러니까 건물 누나서 건물 무너져서 크게 사고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 그러니까 기둥을 이 기둥에 얹어놓는 게 보호인 거죠. 그런데 이게 엄청 멀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는 또 이 뭐 보도 없이 그냥 여기다 뭔가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판때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못 버티고 푹 가라앉은 거였죠.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었고 그래서 기둥 사이 거리가 한참 멀면 그러니까 무너질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크니까 특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특별하게 잘 관리해야 된다.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요. 아, 시험에 한두 번이라도 나왔으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나왔으면 뭐 읽기라도 하죠. 아, 시험에 안 나온 걸 못 들라고 봐요. 보지 마세요. 22번 부속구조물 X 하시고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면적과 높이의 산정 기준이 있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중요한데 그 먼저 앞에 이렇게 덜썩 나와 있어 갖고 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시죠. 그 네모 2번 면적 높이의 산정 기준 그 앞에다가 다음 두 가지는 쓰시고요. 그러니까 검태율. 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 분의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은 그러니까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그러니까 뭐 예 그리고요 뭐 대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고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연면적, 바닥 면적 합계를 얘기합니다. 어, 국토계획법 때 이미 다 말씀드렸었고요. 뭐 건폐율 숫자까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797242, 그러니까 용적률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뭐 한두 번 들어보신 숫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50%, 그러니까 용적률 200%. 몇 층 이상이요? 4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1000이고 그러니까 50%니까 500 그 다음에 땅이 1000이고 그러니까 200%니까 2 곱하기 2000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요. 이 천짜리 땅에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자 면적,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 얼마로 해서요? 500으로 해서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곰팔바닥, 소발바닥, 바닥바닥 다 합쳐서 얼마까지요? 2000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 숫자가 커지면 60%, 600이 되면 어떻게 되고요? 뚱뚱해지는 거죠. 뚱뚱 날씬을 결정하는 게 건폐율, 그러니까 용적률, 그러니까 300%. 3000이 되면 위로 더 올라가게 되죠. 높고 낮고를 결정하는 게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숫자는 규제는 국토계획법에서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실 내용은 이제 요것들이죠. 그러세요. 뭐 먼저 목차 보고 오시면 양괄호 1번 뭐가 있고요? 대지 면적. 한쪽 넘어와서 양괄호 2번.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러니까 다음 413쪽 제일 아래 양괄호 3번 바닥 면적. 한 장 넘어서 415쪽에 양괄호 4번 연면적이 있죠. 그래서 그냥 여기가 뚱뚱뚱 날씬 높고 낮고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고 이제 그 각각에 대한 개념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다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두 장인가요? 411쪽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대지 면적 방구 1번 원칙 땡땡 대지 면적이란 그러니까 대지의 수평 2,0 그러세요. 2,0 면적으로 하고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 사선. 뒷내용 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대지 면적. 그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지도 크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빛이 투과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러니까 그 애기들 어릴 때 제가 후레쉬 갖고 이렇게 그림자놀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독수리가 날아가고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비추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촛불은 위험하니까 후레쉬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손을 가까이 대면 그림자가 커지죠. 여기서 멀어지면 그림자가 작아지죠. 뭐 그러듯이요. 근데 지구하고 태양과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는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봐야죠. 그건 몇 킬로미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빛을 여기서 쐬고 있으면 그러니까 빛을 여기서 쐬면 여기에 이제 물건이 있고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 얘는 그림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비치게 되고 얘는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게 되고 할 거잖아요. 여기서 빛을 그러니까 쏘고 있으면요. 그런데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무한대이니까 이게 이제 다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오게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미국 갖고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폴로 몇 호 때 달 착륙을 했어요?
앞으로 11호인가요? 그때 달 착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달 착륙 사진 중에 계속 지금 논란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사진 있잖아요. 달 착륙 사진 했고, 여기 이제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 사람인가요? 아무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걸어갑니다. 사람이 걸어가고, 거기 보면 구조물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착륙 사진에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다. 그림자가 이게 아니고요.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여기에 두 개가 있는데, 그림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인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돼 있다고요. 이게 달 착륙 사진이에요. 태양과의 거리는 엄청 먼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뭐예요? 여기에 불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사에서도 뭐 그냥 사진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는 거지 뭐 과학적으로 반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계속 그 달 착륙 뭐 조작이네 어찌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아무튼 보시자고요. 뭐 그러니까 2형 빛이 2가 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이 2형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2가 해서 생기는 그림자 면적인데 해니까 무한대의 거리죠. 그러니까 땅을 옆에서 보면 어느 산이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뭐 위에서 내려다 보면 아무튼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애들 지도책 보면은 이런 등고선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위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돼 있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을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 1제곱미터짜리 그러니까 담요를 갖고 여기 땅을 덮어가면서 이게 몇 제곱미터짜리인지 세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거하고 그러니까 대지 면적 같아요, 달라요? 산은 A산, B산이 있다면 다른 자리에 A산이 있고 다른 자리에 B산이 있으면 대지면적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도에서요. 이 등고선만 한 두어 개가 더 그려질 뿐인 거지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지도상 면적입니다. 지도상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지도상 면적.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다음 주 와서 그러니까 412쪽에 양과리 번 건축 면적 그러니까 방글 번 온지 그러니까 건축물의 외벽, 표시요. 외벽, 괄호 넘어서, 의 중심선, 표시요. 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면적. 그러니까 역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그러니까 수평, 두째 줄이요.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투영도 표시하시죠. 투영 면적. 그림자 쓰시고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얘도 투영이지만 그 뭐예요? 그러니까 땅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땅 너의 그림자는 어디에 있냐? 땅에 그림자가 또 어디 더 있어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땅에 붙어 있는 면적이 아니죠. 건축 면적 땅에 붙어 있는 면적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이죠.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서요. 1번부터 3번요. 1번부터 2번요. 1번부터 3번이죠. 외벽의 중심선. 요 안에 칸막이를 어떻게 치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그림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림자 안에서 거기에 뭐가 있든 간에 그림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위에서 내려다 본 면적, 땅에 생기는 그림자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413쪽에 제일 아래 양괄 3번 바닥 면적. 바닥 면적, 413쪽이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방괄 번 온치, 땡땡,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그죠?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상 두에게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되죠. 둘러싸인 부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안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 안장 넘어가서 보시면 415쪽에 양괄호 4번 그러니까 연면적 방괄번 원칙 연면적이란 지하층을 포함해서 하나 되죠. 하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 되죠.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 와세요. 앞장요. 413쪽. 바닥 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니까 각층의 일부이죠. 그리고 모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뭐 이건 그러니까 질문하면 아주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쓰시고요. 특별히 정해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 1층, 2층이 있고요. 그러니까 천식입니다. 천 올라가고 있고요. 2층 201호 500. 그다음에 여기는 400. 그러니까 여기 203호는 100입니다. 그러면 천이죠.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3000이다. 그러니까 OX요. 이 건축물에 뭐가 3000이에요? 연면적이 3000이죠.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천 합쳐서 3000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자고요. 건물 통째로 살 때 하는 게 뭐고요? 연면적인 거죠. 그러면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 그러니까 각층의 일부로서 그러니까 벽, 기둥, 기타, 그러니까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말한다. 각층 또는 각층의 일부,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세요. 여기 얼마예요? 뭐요? 얼마냐고요? 사실 오셨는데 아, 얼마냐니까요? 그럼 아저씨가 좋아해요? 뭔 소리요? 그럴 거잖아요. 여기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요. 아,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 없어요. 아,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고 각층이니까 뭐고요? 이 건축물의 지하 1층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1000. 이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1000. 이 건축물의 2층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1000이죠. 각층의 일부니까 이 건축물의 201호 바닥 면적이 얼마고요? 500. 이 건축물의 202호 바닥 면적이 402고 이 건축물의 그러니까 그 뭐요? 203호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100인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특정 썼고요. 그러니까 특정에다가 그러니까 세모층 아니면 세모호를 얘기해야만 그러니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어요. 아, 물론 1층짜리로 칸막이도 없는 조그만 거는 그냥 통째로 하나의 면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없습니다. 건축물의 몇 층 바닥 면적 아니면 몇 호 바닥 면적 해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얘기합니다. 다음 보시고요. 415쪽에 양괄호 4번 연면적 아까 보셨고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415쪽 양괄호 4번 연면적 반괄호 2번 용적률 산정 표시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 표시요.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괄호 4번에 그러니까 반괄호 2번에다가 다른 거는 더 쓰시죠. 아까 보셨듯이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노란색을 쓰시고요. 뭐 이거 다 쓰지 마시고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근데 이것과 지금 같은 게 뭐냐면 대지면적분의 아래 있는 지주피대는 빼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일단 쓰시고요.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용은 대분의 연, 대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 박스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하층 표시요. 그러니까 지하층 면적 동그라미 2번 지상층의 주차용 표시요. 주차용 그러니까 괄호에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 표시요.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차용을 쓰는 면적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표시요. 피난안전구역 동그라미 4번 11층 이상층의 11층 이상 건축물로 11층 이상층 바닥면적 합계가 만제곱 미터 이상 건축물 그러니까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 보세요. 대피 공간. 그래서 지하층의 지 주차용의 주 피난 안전 구역의 피 그다음에 대피 공간의 대 G
지주피대 빼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하층은 아시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이제 뭐 지하층 반 이상 붙여 있는 게 지하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우리나라 땅 요만한 땅 이렇게 사람들 많이 살고 있으니까 지하층 짓는 건 권장 혜택을 주겠다 빼주겠다. 교통난 주차난 심각하니까 주차장 짓는 거는 다 빼준다. 그러니까 피난 동그라미 3번 피난 안전구역 있는데요. 그 동그라미 3번 피난 안전구역에 그러니까 30개 층마다 한 개층 형 그러니까 비워 둔 층 그러니까 50층 건물이면 중간에 한 층을 텅 비워둡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어느 건물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는 제가 이제 못 봤습니다만 어느 건물을 보면은 건물이 그냥 횡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그러니까 불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그러니까 불 났을 때 아래로 도망가고 또 불길이 이제 계속 타 올라가니까 타 올라가죠. 불길이 타 올라가는데 이제 불이 났을 때 불이 이제 아래로 더 내려가죠. 뜨거워지면서 아래로 타고 내려가는 건 이제 화재 피해는 한 8%, 92%는 다 위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불이 그 피해들이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한 층을 텅 비워놨다고요. 텅 비워놨으면 불이 올라가다가 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불은 열, 산소, 탈 게 있어야 되죠. 탈 게 없으니까 불이 멈칫하는 거죠. 불이 멈칫합니다. 또 탈 게 없으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이제 대피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피해서 기다릴 수 있죠. 아, 물론 이제 방바닥은 따뜻할 거예요. 아래에서 불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고가사대차나 그러니까 헬기를 통해서 구조받을 수가 있는 거죠. 텅 비워뒀으면 탈 게 없다고요. 뭐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또 공법 공부하시다가 정 이상한 거 있으면 이제 혼자 찾아보시다 보면 이제 그 이상한 것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금 얘기는 피난 안전구역. 그냥 컴퓨터들 가끔 하시잖아요. 동영상 보시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 검색에다가 그냥 피난 안전구역 구글 검색하고 문서 말고 이미지 검색하면 별별 이미지가 다 나타난다고요. 그중에 뭐 이제 도움되는 이미지가 있고 이제 헷갈리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통 비워두시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올,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에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사고박스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불이 났을 때요. 땅으로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이 건물도 높고 그러니까 면적도 크면 그러니까 사람이 위로도 다 1층으로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위로도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평지붕 사고박스로 되어 있으면 여기 위에 뭐가 이제 그려져 있을 거고요. H 동그라미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헬기 앉아서 그러니까 헬기를 통해서 구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지붕이 아닌 모든 것들이 다 경사지붕이에요. 꼭 경사인 게 아니라 이런 뭐 이상한 거 하나 다로만 놔도 그러니까 경사지붕이죠. 이런 거 있으면 헬기가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부 공간 정해서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조받을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이 자리가 대피 공간입니다.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지하층 짓는 건 좋은 일이죠. 알뜰하게 쓰자고요. 주차장 좋은 일이고 피난 안전구역 좋은 일이고 대피 공간 좋은 일입니다. 또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고 아까 강연호트에 그러니까 몇 쪽이 54쪽 보시죠. 강연호트 54쪽 4-24 그러니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지주피대 빼준다고요. 아 그냥 책 두 쪽 강연호트 두 쪽이요. 네 쪽 펴두시고 그러니까 나머지들 옆으로 좀 쫙 밀어두시고 그러니까 연필 한 자루 책 두 쪽 강연호트 두 쪽 연필 한 자루 나머지는 쫙 옆으로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가서 쓰시고요. 그러니까 4-24요. 용적률은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이죠. 근데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 지주피대를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식이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빼기 지주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요.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건축면적 1000제곱미터 그다음에 용적률 200%면 그러니까 땅이 2000이고 2배니까 4000까지 지을 수가 있죠. 그림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1000, 1000, 1000 사무실 4000 쓰고 있습니다. 다 찾아먹었죠. 더 이상 할 거 없다고요. 두 번째 그림이요. 그러니까 지하층 파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권장 혜택을 주겠다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짓는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거 다 빼주고 그러니까 주어진 4000은 찾아먹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림 어떻게 하고요? 지하층 지금 제가 그 종이 갖고 와서 점점 했지 지하로 20층 파고 들어간다고요. 아 그러고요. 주차장 15개, 20개층 올리고요.
피난 안전구역은 30개 층마다 하나. 그 다음에 대피 공간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것들 다 빼주고도 얼마는 찾아먹을 수 있다고요? 4천은 찾아먹을 수 있다고요? 지주피대는 빼준다라고 하는 거죠. 지주피대는 걱정하지 말고 만들어라. 주어진 4천은 찾아먹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고요. 책으로 와서 415쪽 양괄호 4번 연면적 양괄호 반괄호 2번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뭐 건축물의 높이, 반괄호 1번 원측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부터 꼭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땅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높이죠. 됐습니다. 반괄 2번 예외 X 시험 나온 적 없고요. 자, 다음 쪽 와서 반괄 3번 첨화 높이, 4번 반자 높이, 5번 층고가 있는데, 반괄 4번 반자 높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괄 4번에 반자에 표시하시고요. 일본 말이고요. 반자에다가 천장, 천정 쓰시고요. 둘 다 그 표준말입니다. 그 맞춤법에 둘 다 맞아요. 천장도 맞고 천정도 맞아요. 지금 아까 그 옆 사무실 빈방, 저희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아까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거죠. 지금 이 위로 왠가 지금 파이프들 다 지나갈 거고 전기줄 뭐 너덜너덜 아 그러겠죠. 가끔 어디 고깃집 가보면은 막 이렇게 파이프들 막 이렇게 달려있고 그러잖아요. 검게 치는 그런 집 보셨나요? 고기 드시는 곳에 가보면, 고깃집 중에 이 위에 보면 막 검게 칠해져 있고 막 파이프 이것저것 다 붙어 있어요. 그거 다 장식품이죠. 실제로 파이프 기능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다 장식품으로 붙여놓은 거고. 그러니까 위에 별별 파이프 지나가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는 생활할 수가 없죠. 너무 어수선하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마감되어 있는 요 부분이 뭐라고요? 반자, 천장, 천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 위에는 왠가 것들이 다 있을 거고요. 됐습니다. 고민 됐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6번 층수, 반괄호 1번, 417쪽 양괄호 6번 층수, 반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표시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한층 높이는 4m로 해야 된다. OX. X.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반괄호 1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 원제를 다 쓰시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네, 다 주장 줄여서요. 상암 축구장. 그러니까 50m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50m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4 곱하기 12 플러스 2인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몇 층 규모로 본다고요? 13층으로 본다는 거죠. 가끔 이제 저 건축법에 이러저러한 요건에서 몇 층 이상이면 뭘 갖춰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축구장이요. 거기는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잠실 야구장이요. 스탠드가 올라가 있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하고 있는 스키 점프대예요. 거기 뭐 1층, 2층, 3층, 4층 그런 거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거죠. 50m니까 그러니까 4 곱하기 12, 48에다가 그러니까 2m가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2, 48m까지가 몇 층으로 보는 거고요. 12층에 2m가 더 있으니까 13층으로 본다. 4m마다 한 층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 표시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이건 뭐 고쳐볼까? 그림 하나 보시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층수 산정에서 제외. 그러니까 반괄호 2번 제목이요. 층수 표시요. 층수 산정에서 제외 표시요. 제외되는 부분.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승강차, 계단탑, 막루, 장치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표시요. 옥상 부분으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8분의 1 표시요. 8분의 1. 괄호 넘어서 이하 표시요. 이하인 것과 동그라미 2번 지하층 표시요.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의노트 보시죠. 강의노트에 54쪽이요. 강의노트 54쪽에 4-25 층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금 2층짜리 건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2층 위에다가 뭘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층이냐고요? 2층이냐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면적, 그림자 면적,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면 얘가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요? 3층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8분의 1 이하면 그냥 뭐 하나 올려놓았다. 층은 아니다. 그러니까 2층짜리가 되는 거죠. 8분의 1로 구분한다는 얘기고 뭐 다음 쪽이요. 많은 층수로 본다. 그러니까 55쪽 제일 위에 그리며 그러니까 한 건물인데 이쪽은 3층, 이쪽은 4층이에요. 얘는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이죠. 4층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 3층짜리로 갖추는 요건만 갖추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또 비탈진 곳에 있습니다. 이쪽은 4층, 저쪽은 2층. 얘는 몇 층짜리예요? 4층짜리죠. 많은 층수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요. 가끔 뭐 무슨 백화점이나 호텔 가보면 막 1층이나 2층 한 구대를 막 엄청나게 높이 띄워놓잖아요. 왜요?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려고요. 뭐 그래서 이쪽은 4층인데 저쪽은 뭐 세 개 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세 번째 그림 몇 층이라고요? 4층인 거죠. 많은 층수로 한다. 왜냐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책 돌아와서요. 양괄호 6번에 반괄호가 2번 동그라미 2번 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다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쓰자고요. 그러니까 육상 빌딩 쓰시고요. 그러니까 육상 빌딩 거짓말입니다. 육상 빌딩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지상 60층과 그러니까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60층짜리인 거죠. 뭐 무슨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그 이 손주현 이주현 아니 뭐 아무튼 누구 알 수 있는데 뭐 추적자라고 하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경찰인데 딸내미를 저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경찰 딸을 죽여놓고 아무튼 뭐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 뭐 그니까 뭐 아무튼 그니까 죄를 씌우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 영화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63빌딩은 몇 층이요? 아 63빌딩은 63층 아니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63빌딩 거짓말인 거죠. 지하 3층에 지상 60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층짜리라고요? 60층인 거죠. 저면 땅속에 박혀 있는 걸 못 세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불이 났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이 중요하죠. 피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 났습니다. 그럼 불 났으면 지하 3층으로 도망가요? 1층으로 도망가요? 1층으로 도망가는 거죠. 1층으로 도망가서 땅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건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피난할 수 있는 곳에서 얼마나 솟아있냐가 층이지 저 밑에 있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돈 버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돈 버는 것은 둘째 문제고 피난의 문제가 초점이니까 지상층만 그러니까 층수로 하는 거죠.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뭐 아무튼 토막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다 짚어야 되고 자 고생하셨고 그러니까 잠깐 쉬고 이제 3절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